동아리의 꿈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에서부터 테마를 가진 공간들을 지나서 가장 최신의 페라리 차량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모두 들어가실게요. 자, 안녕하세요. 카레포터 창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터 조재환 기자입니다. 네, 조재환 기자 또 만났습니다. 네, 또 예. 찾아뵙네요. 자, 페라리 우네베로소? 유네베로소? 우니베로소. 네, 우니베로소. 네. 아, 뭐 유니버셜. 유니버셜. 그죠? 유니버셜. 너무 어려워요, 네. 발음이. 네, 이탈리아 말은 네. 좀 어렵습니다. 페라리에 대한 헤리티지. 네. 역사, 페라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차종들을 뭐 구경 네. 자랑하는 또 로마 스파이더까지 지금부터 페라리의 헤리티지가 어떤지 오늘 6월 1일입니다 6월 4일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듣기로는 대학생들 초청하는 네. 행사 세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반인들도 올 수 있는 네. 세션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일반인들의 관심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찾아서 제가 들어가서 한번 네. 어떤 차들이 있는지 구경 한번 해볼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네. 가시죠 애초가 레이싱에 대해 가졌던 열정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니베르소 페라리 전체의 여정이 이 공간에서 시작 겪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스쿠데리아 페라리라고 하는 페라리 레이싱팀은 1929년에 탄생하여 그 역사가 무려 90년이 넘습니다. 페라리 로드카 브랜드보다도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 248 F1입니다. 이 모델은 미하엘 슈마어와 페리스 마사가 몰았던 차량으로 역사상 가장 스릴있고 치열했던 F1 시즌 중에 드라이버 및 매뉴팩처링 월드 타이틀 경쟁에서 무려 9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던 주인공입니다. 네, 248 F1 엔진은 페라리가 F1 차량을 위해 40년 만에 첫 번째로 제작한 8기통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19,500rpm 이상의 회전수를 가진 어마어마한 차량입니다. 네, 248 F1으로 미하엘 슈마어는 월드 챔피언인 페르난도 알론소를 물리치고 이몰라와 뉴르베르크닝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오신 파비오님이시고 위진의 클래식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페라리가 모두 클래식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큰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라리 공장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바뀌어왔지만 기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진의 클래식 계라메노 공장에 있는 워크숍에서는 1947년부터 데이터가 보관된 테크니컬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장인들이 역사적인 모델들을 복원하고 또 인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0개 이상의 워크숍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서는 페라리 인증 하에 고객의 역사적인 차량을 점검하고 유지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수 있는 수많은 모델들이 있지만 이곳에 이제 F40 그리고 F50 그리고 N초처럼 무척 유명한 모델들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모델들은 슈퍼카 컨셉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려주는 모델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외관에 맞게 강력한 12기통 엔진을 탑재한 환상적인 오일리 PD와 10년간 엔진 실시 조합에 있어서 페라리 양산차의 중추가 되었던 250GT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페라리 클래식카가 컬렉션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가 매년 열리는 클래식 페라리 행사들에도 참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카발케이드 클래식회라고 이제 차 소유주분들이 이탈리아의 특별한 도로와 장소들에서 열리는 드라이빙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쪽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코로사 필로타 클래식회라는 행사에서는 현대적인 운전 보조 장치가 없이 이런 오래 역사적인 페라리 차량들을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운전 기술을 연마하고 또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새로운 페라리 모델들이 언젠가는 미래의 클래식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페라리의 차량은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차량의 배출량을 측정할 때 폐차로 인한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없다는 뜻을 지닙니다. 페라리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이번 구역에서는 페라리를 소유하는 것은 단지 차를 소유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페라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라리 커뮤니티는 다음에
보시게 될 레이싱과 스포츠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페라리는 고객이 보고 위해서 드레이싱을 즐기고 특별하면서도 매우 익스클루시브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고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에 쓰이는 툴을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SM 스파이더와 88 피스타 대표적으로 만나보시게 되겠습니다. 푼톱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짜릿한 성능을 선사하는 앱 SF90 90 스파이더는 이와 같은 드라이빙 액티비티에 아주 완벽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로는 카발케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3월에 모로코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6월에도 다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페라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카발케이드가 매년 끝날 때마다 자선 구매 행사를 열어 자선 구매 행사로 모은 돈으로 지역 사회 교육에 지원을 하는 등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포고 이 레이싱카 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두 개의 스포츠카를 만나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 있는 488 챌린지 에보는 페라리 스포츠카에 처음 입문하게 되는 페라리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선보이는 차이고요. 이 여기 보이는 488 GT 모디피카는 488 GT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모델로 750 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코르스 클리엔티와 컴페티션 GT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코르스 클리엔티 같은 경우에는 비프로페셔널한 레이스들을 담당하고 있고 컴페티션 GT 같은 경우에는 오픈 컴페티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픈 컴페티션은 다른 페라리가 다른 생산 차량 브랜드들과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페라리 챌린지, 콜소 필로타, XS 프로그램, F1 클리엔티 같은 경우에는 비프로페셔널한 이벤트이고 이 나머지 4개는 프로페셔널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럽 챌린지에 대한 내용은 또 추후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럽 챌린지는 아시아 패시픽, 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 등 여러 구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코르소 필로타는 어떻게 페라리 고객들이 처음에 레이스카에 입문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로드카를 사용해서 도로 주행을 해보는, 트랙 주행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레벨 같은 경우엔 에볼루션의 플러스로 이제 로드카뿐만 아니라 레이싱카를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기술적인 주행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실제로 도로 트랙에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르소 필로타는 처음에 이제 트랙에 운전하는 것을 입문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이렇게 세 가지 레벨의 코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레이싱의 즐거움을 깨달은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클럽 챌린지 그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클럽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제 레이싱과 다른 차들과 겨루는 것이 아닌 타임 어택 방식으로 자신의 기록과 자신과의 싸움과 같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레이싱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3년부터 올해부터 에버랜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클럽 챌린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페라리 챌린지, 즉 다른 차들과 함께 겨룰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3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이제는 4개, 유럽, 북아메리카, UK, 재팬 이렇게 4가지 챌린지까지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공간에는 지금 페라리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스포츠카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생산 과정을 모집화해서 이렇게 뒷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제품은 뮬타입이라고 해서 그 기존의 차량에다가 내부에 원하는 제품들을 앞으로 선보일 제품들을 여기 보시면 엔진이 있고 차 스테어링 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모델을 우리가 여기서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체의 외부와 내부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생산 무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또 나중에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함으로써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무대는 윈드터널 모델이라고 해서 그 실제로 우리가 바람 공기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동시에 사용하는 무대인데요. 그래서 차량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정을 받고 그런 것을 테스트해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윈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모델을 계속 도식화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영역은 좀 더 바람이라든지 기압 압력이 더 세게 작용하는 구간이고 파란색은 좀 더 공기의 흐름이 느리게 작용하는 구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스포츠카를 생산하려고 되는데요. 여기 있는 페라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중간과 앞에 달려있게 되고요. 나머지 두 모델 SF90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앞에 가운데와 뒤에 달려있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모델은 토론성계라는 모델이라서 가장 최신에 발매된 모델이고요. 여기에는 엔진이 다시 앞에 탑재가 되어 있고 가장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델입니다. 현재 페라리에서는 고객 개개인들에게 맞춘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페라리의 고객들은 딜러실 가거나 아니면 마르넬리 상하이에 있는 그런 아틀리에 등을 방문을 함으로써 개개인에게 맞는 페라리를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르넬리에 이제 방문하시게 되면은 다른 지점들과는 달리 특수하게 예,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스페시픽한 그런 퍼스널라이제이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실행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있는 엔진 그리고 러게지까지도 이런 페라리의 퍼스널라이제이션 서비스가 광범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두 대의 차량들 또한 이렇게 퍼스널라이제이션 서비스가 적용된 차량들이고요. 이따가 조금 더 가까이서 구경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저기 있는 문자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익스테리어에 특수한 색상이 적용된 경우고요. 또 여기 옆에 있는 차에서도 보실 수 있으신 익스테리어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에도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있는 GTS 같은 경우에도 안에 있는 가죽 부분에 이제 저기 있는 카탈로그에서 특별한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적용된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테일러메이드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 테일러메이드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익스테리어와 차 안에 내부에 있는 것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뿐이 아니라 엔진까지 이렇게 더 많은 범위에 걸쳐서 퍼스널라이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페라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게 정말로 귀한 기회인데 그 기회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밖에 또 이제 말 그대로 헤리티지잖아요. 네. 아, 이 차는 정말 옛날 어릴 때 진짜 학창 시절에 정말 드림카였던 차. 정말 이 차는 정말 갖고 싶다. 뭐 F40이나 F40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차는 정말 와, 한 대 정말 갖고 있었으면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차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또 몬자라는 차가 너무나도 멋졌고요. 그 차는 속도는 많이 나지만 이거는 헬멧을 써야 될 차잖아요. 맞아요. 헬멧 안 쓰면 탈 수 없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페라리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그냥 럭셔리니까 그냥 일단 뭐 먹고 다가라는 차이기 때문에 카리포터 차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조지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